좀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고 그랬는데 많이 변했네. 늙으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. 아 그래. 해는 소주지. 어? 아주 우리. 자 여러분 두루와. 여러분 대방어입니다. 대방어 중에서도 이게 돼지 방어라가. 이건 약간 고래고기 느낌이고. 아 이건 방어네. 딱 방어. 지금 여기가 JDB 타워 옥상이에요. 영하 이 아이템이 이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. 이번에 쏘아 올리고 2020년부터 100만 프로 뭐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. 근데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못하게 됐는데 따로 찍어 보면은 2020년부터는 이제 좀 잘 나가는 건 좀 따라 하려고요. 패러디 하겠다. 좀 웬만하면 이제 추워. 두루와. 아 이거 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. 참 유튜브는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. 아 약간 삼겹살의 비계 같아가지고 맛이 별로. 맛 표현을 내가 진짜 못한다. 삼겹살의 비계 같다고 하면 먹겠네 사람들이. 쫄깃쫄깃하면서도 왜 이렇게 매워? 맵다고. 매워. 준현이는 그림 그리듯이 먹습니다. 무순을 붓이라고 생각해라. 그림을 칠하는 거, 그림을 색칠하는 거지. 준현이 말로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한 점 한 점 정성이 깊. 왜 이렇게 맵지? 야, 니네 뭐 넣었지? 우리 매니저 잠깐 출연시키겠습니다. 김준호 씨 매니저. 아니 고추장에 뭘 탔나? 먹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봐. 얘네들이 지금 근데 맵지? 이거 내가 볼때 캡사이신 탔어. 너 야 나 괴롭히려고 유튜브. 영화에 지금 반팔 입히고 나 지금 예쁘게 이게 쭈글쭈글한 거 이게 뭔 티냐. 우리 실패한 거? 나는 근데 원래 맛 표현을 못. 그래도 방어하면 딱 2부. 이 고추장 제대로 된 거야? 아 녹지 두루. 자 취중진담 사행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취 취해서 집에 가도 된다 아이가. 중 중간에 가도 된다 아이가. 진 진짜로 가도 된다. 밤 밤에 보지 말자 이 새끼야. 방어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어 많이 드세요. 이거 아니 얘는 리액션 많이 없어졌다. 좀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고 그랬는데 많이 변했네. 사실 2019년은 술김에 하는 말인데 좀 안 좋았어 난. 여러가지 2019년 2020년에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몇 개 있어. 피아노 한 세 곡 정도. 골프 식 내기 안 하고 세미프로 거기에 도전. 그리고 영어 토익 단기 미션으로는 김 사업을 시작해. 내년 이제 베트남부터 해외. 그게 난 사업에 실패한 상황. 왜냐? 김을 한국의 김을 세계에 홍보. 그 브루스 유리라고 여기 JDB 대표 있잖아. 걔도 약간 돌아. 뭐 걸칠 거 좀 내가 제일 형이잖아요. 요새 방송에는 리얼이라. 아니 그래서 1년을 돌아봐봐. 내가 미안해. 내가 뉴스에 나서 그래. 유튜브도 못 찍고 그래서 이제 복귀했잖아. 2020년에는 그러고 우리 얼간 김준호가 이제 마키 찰리하고 패러디를 했습니다. 패러디. 이제부터 얼간은 달라져야 될 게 구라치지 마. 알았지? 그냥 팩트야. 알았지? 그냥 싫은 건 하지 마. 나 술이 취향이 취해. 아 방어 말고 딴 거 없냐? 뭐 치킨 같은 거? 그래 이거야. 대방어는 개. 추울 땐 라면이지. 예 MBN의 친한 예능. 예 저랑 푸콘이랑 용진이랑 우리 1박 멤버가 다 1월 7일 화요일 11시 우리 얼간 애들 꼭 봐야 돼. 그래 너도 김준호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돼. 지금 얼간 김준호를 내가 솔직하게 찍는 거야. 이 형 고급스러워졌다를. 그러려면 이제 더러운 얘기를 좀 줄여야 돼. 똥. 세상에서 네. 가장 착한 사자는? 혹시 자원봉사자? 이 아재개 그 통하는 인생의 파트너는 대형밖에 없구나.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. 오래 한 게 없어요 형님. 아 그러네. 거의 안 했네 유튜브를. 아 그래 아이튜 45만 있어? 아 2019년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얼간이들 끝까지 지켜준 얼간이들. 구독 탈퇴 안 하고 끝까지 지켜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 우리 45만 얼간이들 봐봐. 의리가 뭔지 내가 보성이 형보다 더 보여줄 테니까. 아 좋다. 잘 만들었네 이 자리.
희한하게 밥을 먹고 한 대로 라면은 들어가요. 방어는 아까 안 들어가더라고.